궁금한 건 못 참는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60년이 넘도록 전 세계 기타 연주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역사적인 모델 ES-335와 355. 세미할로 바디만의 특유의 울림과 풍성한 사운드, 놀라운 서스테인과 따뜻함은 수많은 장르를 넘나들며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에피폰에서 제작되는 ES-335와 355 모델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. 이렇게 두 대고요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ES-335,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1959 ES-355 모델입니다. 크, 예뻐요. 일단은 예쁩니다.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. 좋습니다. 다음은 355 모델입니다. 아우, 잘 만들었어 진짜. 확실히 355가 좀 더 묵직하죠 소리가. 가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쫀득쫀득합니다 그냥. 물론 이 335와 355 얘기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까나미 형 채널에 카지노 관련 그죠? 콘텐츠가 올라오면서
이 할로우 바디에 대해서, 세미 할로우 바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. 이 기회가 되신다면은 방문하셔서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재밌고 또 까나명이 또 재밌게 잘 설명을 하시잖아요. 또 까나명님이 그리고 이 역사, 이 네. 저널리스트 출신이시니까 네. 역사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. 뭐 그 왜 그렇게 됐고 뭐 그리고 이 기타 만들어진 이유 뭐 그 시대에 있었던 일 다 일일이 설명해 주고 되게 재밌습니다.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네. 또 에피폰 335를 또 보시게 되면 35335를 보시게 되면 뭔가 또 약간 감정적으로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전에는 제가 기억하는 에피폰의 335는 빛가드 모양도 그랬고요. 조금 이 깁슨의 335와 모델명은 동일했지만은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었어요.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 깁슨의 ES-335를 가지기 전에 에피폰의 ES-335를 구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카지노는 수도 없이 샀다 팔았다를 했었고 세미 할로우 바디가 어떤 건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에피폰의 ES-335 당시에 이 픽가드 모양도 좀 다르게 생겼고 픽가드의 E자 요 그죠. E자 로고가 심벌이 박혀있는 모델이었는데 만듦새가 굉장히 좋았어요. 그때 당시에도 근데 제가 아 요런 게 세미 할로우구나 라고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합리적인 되게 좋은 가격에 중고로 깁슨 ES-335를 연주를 해보고 나서 완전히 다른 기타구나. 여기 깁슨 ES-335는 대야 세미 할로우 바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외관도 그렇고 사운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이 세미 할로우 바디의 진수를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에피폰의 제품을 선택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깁슨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해가지고 커스텀샵과 이제 콜라보를 해서 만든 이 1955 355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픽업도 깁슨의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깁슨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깁슨의 355와 비교를 해도 크게 꿀리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두 대의 세미 할로우 바디를 연주를 해주셨고요.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세미 할로우 같은 경우는 깁슨이나 에피폰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격대에서 줄 수 있는 품질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그 기타가 좀 등급별로 굳이 좀 나뉜다 가격대별로 나뉜다고 봐야 되겠죠. 이제 등급이라고 하면. 근데 그랬을 때 좀 같은 라인업이면 좀 극심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저는 깁슨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 그런 것 같아요.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품질을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. 그리고 그 위 가격대는 당연히 그거는 그 가격대 품질이 나와야 되고 그 이상의 영역을 갔을 때 아트적으로나 이게 희소성으로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기타가 기타로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은 이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스탠다드급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커스텀샵이나 히스토리급에 가기 전에 이미 다 잘 만든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계속 쳐보면서 느끼는 거고 그 거기에 이제 함을 이제 덩달아서 같이 이제 올라온 게 저는 요즘 에피폰의 품질이라고 봅니다. 예전 에피폰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요즘 에피폰은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사실 에피폰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그 깁슨의 하이오안 같은 모델이 아니었어요. 늘 그 경쟁하는 모델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에피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깁슨이 에피폰 좀 뭐 하위 브랜드 그러니까 팬더에서 있는 스콰이어처럼 좀 된 느낌이 좀 그 세월이 좀 됐잖아요. 근데 하지만 이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깁슨에서도 약간 에피폰한테 조금 더 그 예전의 명성과 그 좀 자율성 맞습니다. 그리고 그 라인업 쪽으로 우리 에피폰이 원래 이런 브랜드였다. 특히나 그게 어디서 가장 많이 보이시냐면 저는 에피폰 할로우 바디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. 세미 할로우 바디 시리즈는 글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눈 감고 들었을 때 쳤을 땐 모르겠어요. 눈 감고 들었을 때 뭐 구분할 수 있느냐. 그냥 그 구분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가 소리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과연 무엇이 더 좋다 안 좋다
라고 소리의 등급을 매길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소리가 다 개성이 다른 거지. 그쵸. 뭐가 높고 낮음은 없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만듦새도 너무 좋고 플레이하기도 너무 좋거든요.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옵션 중에 하나지만 세미알로 기타가 메인 기타가 아니고 굳이 드리는 거에 있어서 많은 돈을 드리고 싶지 않다. 근데 깁슨이라든가 여기로 가게 되면은 돈이 너무 그죠. 뭐 출혈이 많이 나가잖아요. 요즘 비싸기도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런 걸로 봤을 때도 너무 좋은 선택이고 저희가 예전에 뭐 아이바네즈 뭐 시리즈도 뭐 칭찬했었고 네. 뭐 했었지만 그 335 사운드 그러니까 그 기름지고 그 쫀득쫀득한 소리를 느끼고 싶다면 역시나 이쪽 계열로 맞아요. 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락킹한 사운드부터 해서 블루지한 뭐 재즈 사운드까지 이 세미알로 바디는 사실 안 되는 장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오래오래 칠학기고요. 그리고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매해서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. 저도 동의합니다. 이 성능 차라기보다는 성향 차가 존재하는 기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정말로 저희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. 에피폰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 악기를 잡아보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.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두 모델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건 무척입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